네, 뜨거운 감자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한번 챙겨봐야 될 기업이 있어서 오늘 그 기업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한창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환경 사업에 주목도 하고요. 여러 가지 테마주로도 또 최근에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한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창의 최승환 대표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저희 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주식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한창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일단 어떤 회사인지, 어떤 사업을 갖고 있는지부터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한창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소개를 올리면 저희는 금년에 창립 55주년 되었고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에 상장된 지도 45년 된 회사입니다. 저희의 메인 주사업은 친환경 가스계 소화 설비를 제조 납품을 하고 있고 여타 시행 사업이나 대북 관련 관광 물류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주요 사업인 소화 설비, 소화 가스 설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일반적인 경우에 건물에 부인하게 되면 물이 쏟아져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싼 IT 제조 라인이라든지 귀중한 물건이 보관된 박물관이라든지 네. 2차 전지 라인 이런 쪽에 만약에 화재 시에 물이 쏟아지게 되면 물로 인한 2차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가스로 소화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인체 무해한 가스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뭐 반도체 제조 라인이라든지 SK하이닉스, 국립중앙박물관 뭐 이런 중요한 장소에 저희의 가스계 소화 설비가 납품돼 있고요. 저희가 시장의 점유율 한 50% 이상 점유하고 있는 이 부분의 선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 이제 저희 기존의 이런 가스들 전부 친환경 제품인데 이런 사업 경험에 기반을 해서 ES 경영에 집중하기로 하고 환경 보호 사업에 금년부터 집중적으로 뛰어들어서 이제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처음 좀 이렇게 얼굴을 내밀게 됐습니다. 아, 네. 네. 그 처음이 또 저희 방송이어서 저희 네. 프로그램이어서 너무나 감사드린데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첫 번째로 지금 이 한창의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가 친환경 소화약재라고 했잖아요. 소화약재 네. 설비 시스템.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단순히 물로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중요한 IT 기기나 뭐 배터리나 이런 기기들이 있는 공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 꼭 필요한 가스 소화제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최근에 이런 뭐 공장 증설이라든가 이 IT 쪽의 투자가 증가할수록 네. 이 설비도 같이 좀 늘어나는 추세겠어요? 네,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투자가 늘어나면 네. 저희 회사 매출과 순익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 네. 이 반도체 투자와 네. 함께 같이 네. 늘어날 수 있는 사업군이다. 최근에는 뭐 2차 전지도 좀 많이 좀 영업이 되고 있고요. 네. 네. 바쁘시겠어요,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제 친환경 소화약재 설비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꼽아주신 게 ESG, 친환경 쪽으로도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성과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네. 대표님은 2005년부터 UN 환경기구 하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계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네. 환경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도 있으셨던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제가 지금 UN 환경기구, UNEP의 오존층 파괴 방지를 위한 위원회 위원으로 15년째 재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 아마 젊은 세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약 30년, 40년 전쯤에 우리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돼서 네. 자외선이 그대로 쏟아져 들어온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1987년도에 97개국이 가입하게 되는 몬트리올 협약이라는 게 생겨서요. 우리 지구의 오존층을 방어하기 위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이제 주로 프레온가스나 하론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하다 보니까 그런 가스들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대기로 방출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했는데 네. 정말 놀라운 것은 약 30년이 지난 2019년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우리 지구의 오존층이 거의 원상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인간이 망가뜨려놓은 이 자연환경이 전 세계적인 협조하에 30년 만에 네. 원상복구가 되는 그런 실증적인 사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 한창도 과거에는 오존층 파괴하는 하론가스 제품을 취급을 했었는데 완전히 친환경 제품으로 바꿔서 네. 이러한 일에 동참하고 또 결과까지 나오니까 우리가 하면은 환경도 회복할 수 있고 더해서 또 저희가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고 난 이후에 매출과 수익도 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업한테 환경보호라는 것이 비용이 아니고 이제는 이게 고수익으로 연결되는구나 하는 걸 저는 체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의 관심과 기조가 기업의 기조로도 이어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환경을 생각한다, 도의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친환경 회사에 우리도 그 기업의 매출을 올려줄 거야라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매출 실적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한창이 가는 길을 보니까 제 유튜브 채팅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ESG와 친환경 솔루션 신규 사업, 폐플라스틱 저온 열분의 자원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글도 올려주셨는데 최근에 ESG 경영 선포하셨잖아요. 네, 그 행보로 네. 어떤 일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네.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우리 살고 있는 환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대기에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오존층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숨쉬는 대기에는 CO2를 저감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자연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테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육상과 해상에는 더 이상 플라스틱 폐기물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우리 다음 세대한테 넘겨줄 세상이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런 카테고리를 테마로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O2 저감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당장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육상과 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해서 재활용해서 자원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는 경우에 요새 한 50%도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네. 나머지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전부 다 매립하거나 또는 고온 소각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당연히 매립은 뭐 영구적인 피해를 낳는 거고요. 고온 소각하는 경우에도 산화 반응에 의해서 다이옥신이나 벤젠 같은 1급 발암물질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데 다행히 한 10여 년 전부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저온 열분해 방식 기술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현재 한 전국의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11군데 정도의 사이트에서 이 저온 열분해 방식의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뭐 보시다시피 커다란 통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네. 그런데 약 250도에서 400도 사이의 저온으로 가열을 하게 되면 이게 태우는 거하고 달라서 산소만 빼주면은 환원 반응이 일어나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디젤유와 가연성 가스로 분리가 됩니다. 네. 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젤유는 수집을 해서 매출을 하게 되고요. 포집된 가연성 가스, 뭐 메탄, 에탄, 이런 종류의 가스들은 저희 공장에 열원으로 다시 재사용하니까 공장의 운영 비용도 굉장히 적게 들어가고요. 원가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전혀 외부의 악취나 또는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장 보시면은 쓰레기 공장인가 할 정도 놀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또 냄새도 전혀 없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저온 열분해 방식인데요. 네. 소각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좀 이제 저희 회사가 신제품으로 내놓은 거는 그 이후 세대 좀 더 효율이 높고 저희가 기존의 방식에 의하면 1년에 한 200일 정도 가동할 수 있는데 저희는 300일 이상 그리고 나오는 기름도 시판 디젤유와 거의 유사한 수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네. 소금이 묻어 있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까지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전라남도 진도에 저희 제품을 가지고 공장을 직접 짓고 있고요. 금년 연말쯤에 완공될 텐데 만약에 이게 완공돼서 가동이 된다면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아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처리하는 최초의 상용 공장이 될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ESG 경영 선포와 함께 관련해서 친환경 사업들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대표적으로 뭐 플라스틱 폐기물 열분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최근에 한창이 여러 테마로도 묶였어요. 뭐 정치 테마주, 윤석열 테마주로도 색을 입기도 했었고 최근에 또 남북 경협주라는 테마도 입게 되었는데 보니까 대북 관광 물류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네. 남북 경협 테마주로 묶였던 그 배경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네, 당초에 남북관계가 훈풍이 불 당시에 네. 저희는 강원도 속초시에서 원산에 들어가 원산에 관광과 물류를 해보겠다고 준비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선박도 구입하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뭐 이제 북한 항구가 열리지 않으니까 지금은 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다리면서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그 시기를 또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한창은 또 제약바이오 회사 지분 인수 소식도 있습니다. 이 내용도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신 것 같아서요. 네, 저희가 큐브앤컴퍼니라는 코스닥 회사를 인수 중인데요. 네. 최대 주주 변경 공시는 나왔고 뭐 주주총회와 같은 이제 인수 절차 완결은 9월 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큐브앤컴퍼니는 의약 원료품 유통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암 체외 진단기를 제조 판매하는 관계사도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9월에 인수가 완료되면 여기에 더해서 사업 영역을 좀 더 확장해서 저희가 또 새롭게 해보고 싶은 AR 증강현실에 기반한 메타버스하고 네. 또 거기에 또 당연히 추가로 연계돼야 되는 난펀저블 토큰, 그러니까 대체 불가 토큰 사업도 아마 이 큐브앤컴퍼니에서 새로 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손길 탈 만한 미래 먹거리는 큐브앤컴퍼니의 최대 주주 인수 진행을 통해서 또 더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채팅방에도 한창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고 많은 분들이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한창 시청자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요? 네, 저희 한창은 업력은 오래되었지만 네. 여전히 경영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는 벤처 정신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경영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과거에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신 얘기지만 최근에 과거에는 기업의 가치는 재무적인 성과에 의해서만 평가를 받았지만 네. 요즘에는 ESG 경영 환경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기업의 실제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마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잘 완성이 된다면 뭐 적어도 그 ESG 경영에 있어서는 선두 그룹에 속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통해서 또 저희 주주들이나 투자자들 분들의 가치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사업의 투자와 함께 성장할 수 있고 ESG의 친환경 기조를 밟고 있고 여러 가지 테마주와 또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한창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투자 시에 잘 판단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